이거 버그인가? 나 잘 모르겠어. 일단은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, 이벤트 있잖아요. 기술개방 페스타. 제가 그 유물상점, 팔상점 유물뽑기를 아직 못했었거든요. 그 1차로 접어들어가지고, 1차, 일단 출석 보상을 받고, 유물을 돌리니까 1일차에 완료가 안 됐던 유물도 되면서 2일차도 동시에 돼버렸어. 봐요, 지금 2일차. 네, 지난 공지에 써있대. 맞아, 이 버그 아니래. 그래가지고 일단 2일차 출석을 먼저 하고 보상, 출석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길드 출석 보상을 받으시면 안 될 거야. 2일차 출석 보상을 받아야지만 이 리스트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야지 되는 걸 거야, 아마. 내 생각에. 그러니까 길드 출석부터 하는 게 아니고 회차 출석부터 먼저 누르시고 이벤트를 진행하셔야 해. 그러면 확실히 쉽네.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존버하다가 그냥 3일차 때 다 몰아서 하면 되겠네. 솔직히 그날 뭐 다 할 필요가 없네.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마다 한 번씩 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려나? 그러니까 다음날, 첫째 날 못했는 걸 다음날 넘겨봐야 다음날에 있는 이제 그 퀘스트랑 같이 이제 클리어가 돼요. 지금 보신 것 같이. 그만즉슨 이틀에 한 번씩 꼭 그날 아니면 이제 그 널널하게 시간 들여서 널널하게 할 수 있는 퀘스트라면 뭐 굳이 뭐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다. 저요? 나는 안 살 것 같아. 나는 아이템 뽑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 가지고. 즉 이마인저스 예, 캐 완료가 중첩이 돼요. 퀘스트 완료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1차 굳이 이걸 연연하지 말고 3일차 때 다 해버리면 돼. 그럼 중첩이 되니까. 하지만 그날 아니면 못하는 거는 보자 없네. 그날 아니면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용당 자주 가니까 용당 자동 컬리 될 거고 토벌도 그냥 다음날 모아가 해버리면 되니까. 예, 모아서 하시면 돼. 이거 중첩이 돼가지고 각각의 이제 보상이 공지에 써있을까. 이거는 뭐 버그는 아닐 거야. 공지에 써있으니까요. 지메즈스 토벌 클리어 고대 금주화 사용 파트리시오 갱신을 꼭 오늘 하려고 연연할 필요 없이 내일로 넘겨가지고 금주화 뭐 한 번에 해버리면. 근데 대부분 뭐 게임 하다 보면 대부분 뭐 여기서 몇 가지 정도는 다 클리어가 되니까 뭐 딱히 뭐 신경 쓸 건 없겠다.